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표정이 묘합니다. 이재명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총선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댄 반사 이익을 내심 생각했다는 건데 그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. 6개월 정도 뒤면 열리는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의 필승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.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힘은 민생을 핵심 어젠다로 앞세웠습니다. 거대 의석에 제1야당이 동원되어 정치 투쟁을 일삼은 결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재미를 봤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질 경우 여당의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 실제 여당은 이 대표 취임 이후 1년 2개월이 넘도록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지만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홍을 수습하고 쇄신 경쟁에 나선다면 총선 승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상당합니다. 이를 의식한 듯 김기현 대표는 오늘 대구를 찾아 경제인과 수산법인 대표들을 만났습니다.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, 지속 가능한 경제, 기업 중심, 일자리 창출, 국회의 정상화에 더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추가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의 영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도 확장형 인재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